이 문장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250ms 내에 있는 것들, 그죠? 그것들만 뭉쳐서 버퍼, 버퍼는 통이잖아요. 통에 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250ms.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난 뒤 250ms 있잖아요. 그 전후 250ms 내에 있는 이벤트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죠? 전후 250ms 하게 되면 얘는 세 개가 묶이게 되고 얘는 하나로 왔고 얘네 둘은 여기로 왔고 얘는 여기로 왔습니다. 그죠? 요 문장이 이렇게 이벤트들의 그러니까 컴포지션 구성을 바꿔주는 문장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옷을 매핑합니다. 어떻게 매핑하냐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됐고 두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얘는 세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죠. 이 이벤트와 다른 이벤트로 1대1로 매핑하는 거예요. 매핑. 서로 1대1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숫자를 하는 거예요. get length of list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원래 없고 요걸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자연어로 적어놨습니다. 리스트의 길이만큼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 얘는 1, 얘는 2, 얘는 1, 얘는 다시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서 또다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처음에 있던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러한 이벤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필터를 넣어주고 있죠.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라고 해서 요 x에서 x가 2보다 크냐 yes면은 걸러져서 날라오고 아니면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1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2는 내려왔고 1은 다시 날아가고 3은 내려왔죠. 따라서 2, 3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이러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클릭과 클릭 사이의 간격 시간 간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만 딱 뽑혀놓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RX, Reactive Programming 패턴의 핵심입니다. 스트림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버퍼와 클릭 스트림, 스로틀, 맵,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버퍼부터 보죠. 버퍼에 있습니다. 버퍼에서 요 사이트는 learnrxjs.io입니다. 그죠? 여기서 버퍼를 찾았어. 여기 있습니다. 스택브릿지에서 볼까요? 보면 열어보면은 실제 코드 동작이 보이겠죠? 왼쪽에 보면은 interval, from event 이 두 가지는 rxjs에서 가져왔고, 그죠? 그리고 버퍼는 RSJS의 operate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주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주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RSJS에서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동사를 만들어 가져오는 거는 여기서 가져옵니다. operate를 가져오는 것은 여기. operate는 한마디로 동사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요? verb 동사죠. 동사는 operator에서 가져오고 주어 s죠, 그죠? 주어 s 주어는 rxjs에서 가져옵니다. rxjs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할 거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데 주어 역할을 할 녀석은 여기서 가져오고 그리고 동사 역할을 할 것은 가져옵니다. 인터벌하고 프라임 이벤트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있는 거 보니까 프라임 이벤트 인터벌 해서 1000ms 1초만큼의 간격 1초 간격으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똥똥똥똥 이렇게 이벤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죠. 이게 하나의 스트림입니다. 그래 주어잖아요. S 그러니까 인터벌 마찬가지 프라임 이벤트도 마찬가지 다큐멘트에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죠?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다큐멘트는 여기서 말하는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인덱스 TS 파일이죠.
인덱스 PS 파일에서 가리키고 있는 다큐멘트는 인덱스 HTML입니다. 같은 이름의 HTML 파일, 요게 다큐멘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오른쪽에는 요 빈 공간 보이죠? 요게 다큐멘트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클릭할 때마다 그것이 이벤트로가 되어서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프람 이벤트에서 여기서 버퍼 바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뒀고, 얘는 마이 인터벌이라고 하는 컨스트에 담아뒀습니다. 두 개 다 베리어블들이잖아요. 베리어블들은 다 뭐죠? 기본적으로 명사들이잖아요. 명사니까 이거는 베리어블 그리고 이거는 명사죠. 명사 영문법에서 그래서 하나의 명사, 하나의 명사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버퍼바이에는 클릭할 때마다 이 버퍼헤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밑에 또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My buffered interval이라고 해서 하나의 variable, 또 컨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my interval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당연히 파이프 들어가고 그 속에 보충으로서 버퍼 들어가고 이 버퍼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여기서 얻었습니다. RCS operators 버퍼 가져왔죠. 거기다가 버퍼 바이. 버퍼 바이는 뭐죠? 요거잖아요. 마우스에 클릭해 내가 문서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했던 거. 그게 여기에 담기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my buffered interval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내가 이 마우스에 클릭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실제 동작하는 건 어떻게 하냐니까 subscribe가 와야지 동작이 되죠. subscribe하고 argument로서 이렇게 anonymous function, function 하나 주고 있습니다. variable 받고 이 variable은 뭐죠? 요 녀석 value죠. variable이 아니고 현재 value로 쓰이고 있습니다. 값입니다. 값을 어디서 가져오나요? my buffered interval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렇게 console log에서 buffered values에서 value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console log에 console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걸 다 지우고 다시 리로드 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제로 들어왔죠? 한 번 더 클릭하니까 1, 2, 3 들어왔죠? 또 클릭하니까 4, 5, 6, 7 땅땅 여러 번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11, 12 한 번 하니까 13, 14 이번 시간이 좀 지났어 하면은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벌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숫자를 0, 1, 2, 3, 4, 5 이렇게 계속 1초 간격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뭐예요? 내가 이 다큐멘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클릭한 이벤트가 이게 담기는 거예요. 두 개의 두 종류의 이벤트입니다. 얘는 시간 이벤트가 들어가 있고 얘는 나 마우스를 클릭한 동작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죠? 합치는 것이 이렇게 마이 인터벌에다가 이거죠? 이 녀석이죠? 거기다가 요 마이 인터벌을 파이프로 해가지고 버퍼 버퍼 바이에다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우고 합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번에는 밸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버퍼가 움직이는 겁니다. 버퍼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이 코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맵이 있었나요? 맵 찾아보시면은 맵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단순한 것이 이 맵이죠. 그죠? 이 맵을 보면은 자 맵입니다. 시그너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우리가 타이스크립트 공부할 때 시그너처 공부했었죠. 펑셔널 펑션 시그너처. 요게 아규먼트 시그너처.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뭐들 할 것인지고 요게 리턴 값입니다. 리턴 되는 게 어버저버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예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스택 브릿지에서 첫 번째 예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프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버저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2, 3, 4, 5에서 하나의 어버저버를 만들어서 소스에 담아두고 있죠. 다음에 소스를 파이프로 해서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보내주냐니까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맵에다가. 그죠? 그러면 1은 날라와서 여기 들어갈 거고 그죠? 2도 날라와서 여기 들어갈 거고 3도 날라와서 이 3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4가 날라와서 이게 들어가고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맵핑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11, 12, 13, 14, 15로 딱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한 거죠. 요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런 식으로 그냥 점으로 연결해도 무난합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바로 요렇게
프라임 이벤트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소스를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그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쓰는 것을 조금 전에처럼 좀 풀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시 보면은 프라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거예요. 프라임 이벤트 요것이 주어를 만드는 어버저버버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스트림을 파이프로 해서 여기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던져주면은 요것들 하나씩 하나씩 서로 매핑 1이 11로 2가 12로 딱딱 매핑되죠. 그렇게 돼서 요것을 실제로 구동하는 것 차에 시동을 걸듯이 구동하는 것은 요 녀석입니다. 스버스크라이버 구동을 시키고 카 키를 돌릴 때 요 녀석을 던져주면은 요대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의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요게 맵입니다. 그리고 필터도 있었죠. 필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볼까요? 필터에서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일 간단한 것도 볼까요? 스텝 브릿지 여기서 제일 단순한 걸 보죠. 여기가 자, 이번엔 필터입니다. 필터 보면 프람 마찬가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파이프, 소스 파이프에서 필터 넘버를 2로 나누어서 제로가 된다. 이게 참이면은 받아들이고 참이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even number 짝수는 무엇이다 해서 2, 4 두 개만 남아서 있는 거죠. 그죠? 1 처음에 제일 먼저 1이 날아갑니다. 1은 거짓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2 참이니까 오케이 받아서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죠? 3 이렇게 놓으면 좀 표시 좀 불편한데 이걸 좀 짧게 해 놓을게요. 줄이고 이렇게 놓으면 보기 깔끔하죠.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어버저버블이 만들어지죠. 스트링이 만들어졌습니다. 1이 날아갔습니다. 여기 1이 들어가죠. 1 들어간 것이 2로 나눠서 제로가 되는지 봅니다. 아니죠. 그러면 1은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2는 제로가 되니까 담고 3도 버리고 4는 담고 5는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동시키는 것이 요 서브스크라이브고 이거 구동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